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이렇게 일상 등등도 대상 받아서 너무 기쁜데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2019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안에서 크리에이터 어워즈가 있었는데 상을 제가 받았어요. 사실 이 행사를 하는 저의 첫 번째 목적은 팬분들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얼굴 보고 그런 게 우선 제일 저는 1순위이자 0순위였기 때문에 상 받는 이 시청자 투표가 사실 8월달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. 왜냐면 상 욕심도 없고 제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. 제가 사실 요 청년의 날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제가 조직위원으로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공로상을 받았어요. 여기 보시면 풍자테레비 공로상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받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나는 상 끝났구나 앉아가지고 이제 브이로그 찍고 있었거든요.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풍자님 잠시만 나오세요. 그날 사실 너무 많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. 그 무대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다 이제 일상 부분 대상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꽈뚜름님 제 앞에가 이제 양팡님이었어요. 나는 양팡님 본 것도 신기한 거야. 어머 양팡님 팬이에요 이러고 있었거든. 그런데 갑자기 뭐 재미난 말솜씨로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풍자테레비의 풍자님. 어머 나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그 서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받는구나. 또 거기 있는 팬분들이 너무 많이 박수도 쳐주시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근데 딱 그 수상소감을 말을 하려고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는데 머릿속에 싹 스치는 생각에 이 라이브 방송할 때 저는 상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팬분들이 상 받으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공약 하나만 해주세요, 딸기 한 번만 외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. 어머 내가 정말로 가서 딸기를 외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받았어요 여러분들. 이번에 내 일상 부분 대상 풍자테레비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. 수상소감을 할 때 또 이렇게 일상 부분 대상이라는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딸기! 외치고 내려왔어요. 그래서 사실 너무 기대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욕심도 내지도 않았던 상이어가지고 이런 큰 상을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벅차오르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렇게 딱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풍도속이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냥 그 팬분들이 그런 귀여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. 막 나 화장실 갔다 오면 헐헐헐 거리고 있고 막 해명하세요 막 언니 오늘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이제 막 그런 모습들이 그냥 팍 생각이 나더라고. 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. 그때 이거 집에 가서 꼭 알려줘야겠다 자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또 요번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너무 좋은 경험도 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이런 기대에 실망시켜지지 않도록 정말 성실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지랄이야 저것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우 또지랄들이야. 앵간히들 좀 인연들아. 너는 지겹지도 않니 이제? 헐 알러지 생길 것 같아. 나 그날 또 나만 보면 헐 이러는 거 같아서 내가 헐 하지마 이랬다니까. 나 지나갔는데 계속 팬분들이 나보고 헐헐헐 막 이러는 거 같아. 내가 헐 하지마 내가 이랬다니까.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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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